자, 허황 카네이로 선수가 K전의 등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허황 카네이로 선수와 차정환 선수입니다. 위치는 2cm의 차이가 나는군요. 35살과 29살이고요. 신장에서도 한 6cm가량 차정환 선수가 큽니다. 1987년생 신장 182cm, 체중 80.25kg, 13전 8승 1무 4패 팀 힐링필드 로드 FC 초대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의 주역 부상을 딛고 돌아온 짝돌 대한민국 차정화! 자, 팀 힐링필드의 차정화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아, 주먹골절 오늘 경기는 골절이 없는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176cm 체중 80.5kg 23전 14승 9패 아메리칸 탑팀 아틀란타 지부 UFC를 경험한 베테랑 블랙벨트 주짓수 파이터 후안 카네이로. 본 경기는 5번 3라운드로 진행되겠습니다. 후안 카네이로 선수 홍코네이로 진행되는데요. 1978년생입니다. 2000년도에 종합전에 데뷔를 했고요.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에서는 2승 3패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차정원 선수는 이 호안 카네이로를 꺾은 손한유 선수를 KO로 이긴 바 있습니다. 네. 그런 세계적인 견제를 이긴 바 있는 차정원 선수. 특히 호안 카네이로는 글쎄요. 타격을 큰 거 하나 치고 붙고 뭐 이런 점은 좋긴 한데 상대가 강하게 타격을 들어올 때 당황해하는 면모를 가끔씩 보이거든요. 차정원 선수가 아주 지능적으로 네. 그런 부분을 공략해주면 좋겠습니다. 차정원 선수 별명이 참 마음에 드네요. 짱돌. 네. 네. 뭔가 강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그 브라질리안 파이터들의 신체 비율 때문일까요? 혼자 등장을 할 때 느낌상으로는 호안 선수가 좀 더 신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잠시 오히려 차정원 선수가 6cm가 더 큽니다. 네, 저 호안 카네이로 선수가 프로필하고 달라요. 신장이 100% 다릅니다. 속였나요? 진짜 큽니다. 그보다 네. 75cm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보다 실제로 큽니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네. 이 비율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다리가 길고요. 네. 네. 자, 1라운드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상체 어깨 쪽과 함께 근육이 너무나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얼굴은 조그맣고 네. 개인적으로 저런 체형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정원 선수도 만만치 않게 조금한데요. 네. 자, 타격하면서 허리 쪽 테크의 시도로 들어왔죠. 자, 뽑아서 자, 다운 멋지게 성공합니다. 네. 호안 카네이로. 그리고 곧바로 하프가드 유리하게 잡았는데요. 자,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1회 입국을 했다고 했는데 시차 적응이 다 됐나요? 자, 겨드랑이를 확실히 먹어주고 있는 이 호안 카네이로. 자, 오른쪽 다리 패스. 자, 무릎까지 성공합니다. 자, 자, 백사이드 백을 주면 안 되고 차정원 선수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대로 먼저 들어갔죠. 팔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네, 초크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저 정도로 팔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차정원 선수 일단 안정적으로 잡아놨고요. 자, 옆구리 쪽과 앞쪽으로 번갈아 들어가면서 자, 리어 초크시도 들어갑니다. 네, 전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공략이 되기 때문에 차정원 선수 막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은 팔을 뽑아냈고요. 좋습니다. 저, 깊이 주면 안 됩니다. 깊이 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저거 깊이 준 다음에 그냥 깊이 한번 주면 끝내버린 선수도 꽤 있거든요. 네. 바디 트라이앵글 지금 그쪽으로 잘 누웠습니다.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파고들려고 하는데. 네. 자, 고개를 돌리고 일단 위로 다시 한번 밀어 내봅니다. 네. 차정환 선수. 타격 이후에 테이크다운 이후에 그라운드에서의 하드 패스 그리고 백포시 점령 리어 초크시도 초반 위기인데요. 거의 뭐 자신이 준비한 대로 차분히 경기를 네. 전략대로 풀어 나가는 그런 느낌의 호안 선수의 운영입니다. 자, 실질적인 압박이 지금 상당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초크의 각이 잘 맞진 않아요. 차정원 선수도 지금 알기 때문에요. 네. 눈 떨어졌을 때 기회긴 한데요. 지금 자, 포지션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암트라잉글 조심해야 됩니다. 암트라잉글 그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트라잉글. 자, 그렇죠. 백을 줍니다. 오히려 백을. 아, 네. 자, 링 한 바퀴 돌아주면서 정면으로 봤으면은 암트라잉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정훈 선수가 계속 백으로밖에 지금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라운드 기술에서 팔 안방. 자, 왼팔 안방. 아, 순식간에 오른쪽 다리가 넘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안방은 완성되어 갑니다. 그립 강하게 잡고 있는 차정환 몸 계속 빼야 됩니다. 자, 다리 쪽 따라 올라가나요? 몸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돌려주면서 위에서 뒤쪽으로 눌러줍니다. 좋습니다. 자, 아, 풀리지 않는 상황. 네. 자, 해머링 수비 네. 반격에 나섭니다. 아, 대단하네. 아직까지는 뽑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아, 수입을 노리고 있는 카네이로. 그렇죠. 아, 그쪽 다리 눌러줘야 됩니다. 차정원 선수 오른쪽 다리 지금 카네이로의 이 왼팔이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 저쪽으로 수입이 가능하거든요. 안바의 콤비네이션으로 말이죠. 네. 자, 아직도 왼팔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돌아주나요? 아, 경기. 아, 탭을 쳤는데요. 옆으로 돌았다고 네. 생각했는데. 아유. 자. 부상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 사실 저 상태에서 네. 저런 식으로 좀 기다려서 계속 때려주고 버티고 하면은 빠지거든요. 근데 차정원 선수가 빠졌구나 싶고 돌길래 저도 아유 이제 빼면서 돌겠구나 싶어서 아 이제 돌겠구나 했는데 아 마지막까지 한 번 잡았던 안마 그립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 있는 경기를 네. 보여주면서 호앙 카네이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멀리서 얼핏 보면은 앙리 선수 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자 여기까지 굉장히 잘해줬었거든요. 네, 여기서 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 방어를 해줬었고요. 네. 다리 바꾸는 거 보세요. 반대쪽 수입을 못하게 막은 거고요. 아, 여기서 약간 위험했다가 다시 깊게 잡았습니다. 방어를 했고 아쉽긴 합니다. 차정원 선수가 사실 지금 아까 팔이 꺾인 모양을 보면요. 네. 그 차정원 선수의 손바닥이 그 카네이로 선수의 가슴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되면 아프게 나쁜데 빠질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장동영 심판께서 판단을 하신 거죠. 저는 팔을 틀긴 틀었습니다. 솔직히 차정원 선수가 틀긴 네. 틀었어요. 승리한 호안 카네이로 선수에게는 세계일보 김병준 대표께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네. 자, 안바이에서 호안 카네이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는 80kg 계약 체중 경기였습니다.